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면 선수의 진영부터 보시죠. 이면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자, 2시 이묘환 선수 테란, 그리고 이맞서는 성학승 선수는 5시입니다. 5시 성학승 저그. 성학승 5시. 2시와 5시, 5시와 2시 양 선수의 시작 지점 세로 방향입니다. 맵부터 보도록 하자. 네, 뭐 일단 그 뭐 이명 선수가 뭐 주진철 선수하고 싸울 땐 주진 선수 여기였는데 엄청나게 드롭만 막 생산하고 있는 걸 드랍시 패스트로 한 방에 이제 막 없앤 이런 플레이였는데, 성학승 선수는 공수를 아주 이 공격과 수비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네. 예, 그런 편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성학승 선수는 수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멀티를 먹고 지키고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뭐 좀 아주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압박을 조금 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예, 그런 의미에서라면 성학 선수가 여기 나온 게 제일 좋았죠. 여기 나오고, 예,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명환 선수가 드랍십으로 이제 벨라전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멀티와, 언덕 멀티와 본진을 넘나드는 이런 식의, 네. 예, 이 플레이를 해줄 공산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예. 그럼 성학승 선수로서는 이 지역 걸린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은 뭐 저글링이면 저글링이면 히드라면 히드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하기가 제일 좋으니까요. 네. 예. 그러나 여기를 피한 건 그나마 성학승 선수 굉장히 다행이죠. 굉장히 멉니다, 여기는. 예. 그러니까 5시나 11시 정도에 성학승 선수가 걸리면은 그나마 뭐 비교적 좀 공정한 형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예, 그래도 성학승 선수 5시가 나왔어요, 지금. 임현 선수가 그 2맵에서 뭐 전승을 거뒀다는 점, 저그 상대로. 특히나 그 임현 선수가 어떤 그 힘싸움, 유니컨트롤에도 능하겠지만은, 네. 초반 전략이 좋아요. 예, 그 전략을 통한 승부를 많이 보았었기 때문에, 이 꼼꼼한 오버로드를 통해서 상대가 무엇으로 나가는지 성학승 선수는, 예,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네, 성학승 상대편의 미드를 뒤쪽으로 오버로드를 보내면서 정찰하고 있고, 예. 멋지다! 임효환! 또 원추! 떠나왔습니다. 요환 불패! 원추! 유행을 했습니다. 원주. 네. 참 그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한참 된만한데. 네. 요즘도 웃긴데 스타링에서 네. 예, 유별나게. 아마 예. 다시 뭐 특정 만화의 제목을 언급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상관없죠. 작품인데. 지금 입구를 막고 베럭스를 지었는데 또 두 번째 베럭스를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예. 커맨 예, 더블 멀티를 빨리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시네요. 네. 임현 선수. 네. 또 저 뒤에. 엄재경 해설위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네. 아, 이러면서 성학승 선수를 첫 번째 채를 입구 부분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학승. 네. 그건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그 저 경기 전에 이렇게 그 이렇게 보니까 큰 예, 도화지에다가 또 예, 김도영 해설위원 모습을 또 막 그려가지고. 아, 그래요? 코스형까지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예. 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네, 나오면 제가 꼭 잊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렸군요. 아, 기다려보시죠. 아직 끝날 날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수 선수 상대편의 그 입구 부분에 딱 그 드론을 갖다 놨습니다. 네, 뭐 서원수 선수 역시 12드론째 언덕이 입구에 처리, 그리고 네. 세 번째 처리. 네, 두 선수 간의 그 치열한 물량 싸움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임요한 선수가 과연 투베럭스 위에 예, 빠르게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는 것이 예,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스릴 처리하고 있는 성학승 선수 저글링 한번 뛰어봅니다. 상대편 예. 한시 2시 쪽. 승자 예상 92% 대 8%. 예, 이건 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적 입장에서 두 선수의 어떤 그 어떤 예상 예, 이런 폴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지금 이면 선수가 3시 예. 아래쪽에 몰래 배럭을 짓고 있죠. 저거는 뛰어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아무리 좀 임요환 선수 쪽으로 이 높게 측정을 하더라도 6대 4 이상 측정하기 좀 힘들거든요. 네. 그만큼 성학승 선수도 엄청난 선수입니다. 예. 예, 지금 그 성학승 선수 좀 위험한 타이밍일 수 있는데요. 보통 저그가 저렇게 3에 처리가면서 드론을 좀 많이 확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베럭스를 띄워서 올려서 지금 아카데미까지 건설이 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화벳이랑 매딩 나오면 그냥 순식간이죠. 예, 아무래도 그 저그 입장에서 예, 테란의 드랍십이 혹시 빨리 날아오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어떤 오버로드 이렇게 배치시켜놓고 이러다 보면 좀 예, 들킬 법도 한 위치인데 저 오버로드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발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 오버로드가 도망가다가 내려오는데 방향이 그쪽이 아닌 약간 틀었습니다. 일단은 베럭스는 띄운 이묘한 선수 베럭스만 하나 딱 만들어놓고 뒤편 도어나스 뒤편 잘 안 보이는 곳에 쉽게 보이지, 계속,
정찰용인가요? 아니면 저기가 사람인가요? 아닌데요? 네. 예, 너무 이거는 좀 들켰네요. 아, 그냥 그게 아니고, 예, 조금 전에 그냥 이미 들켰다라는 생각으로. 아, 네. 네. 곧바로 근처에 선크를 만들고. 이미환 선수가 언젠가 그 조용호 선수와의 예, 경기에서 조용호 선수 맞았을 겁니다. 그 조용호 선수 아직 상당한 신인이던 시절이었는데 네. 로스템플 8시였고 조용호 선수는 6시였고 이런 상황에서 대럭스 3개를 한꺼번에 보란 듯이 상대방 본진에 날려갖고 네. 5앳 레디포크 막 이래갖고 자 5앳 나왔어요. 됐어. 야, 야, 예, 조금 예, 네. 그때 플레이, 예, 연상케 하는 플레이네요, 지금. 네. 예.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지금 킬수가 드론 3기를 잡았나요? 네, 드론 예. 3기, 자, 파이어맷. 자, 전산했습니다만, 이면 선수, 또, 병력들이 도보로 이동하고 있어요. 병력들이 도보로 3시를 지나서 상대편 5시 쪽으로. 예, 어차피 베럭스를 저 지역에 지었다면은 중간에 괜히 취소하면은 그때까지 일꾼 일한 거 보람도 없고, 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괜히 손해만 본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느니 저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보내서 뭐라도 생산해서 뭐라도 흔들이라도 잡아보고 이러면은 상대방에게 네. 혼란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세운 저글링들이 뒤쪽에 있거든요. 네. 자, 입구 뚫라요, 입구 뚫라요, 입구 뚫라! 지금 베럭스가 못 뚫죠, 지금. 자, 입구 한번 두드려보고 있는 이묘한 선수. 자, 썬크 위쪽 하나, 왼쪽에 있는 썬크는 파괴를 했고! 예, 저 베럭스 하나 있던 거 어떻게 잡으러 갔었던 저글링들이 지금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두 번째 썬크까지 파괴! 세 번째 썬크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드론 피해도 많고! 추가 병력 계속해서 오피스터 이묘한 선수! 아, 또 드론 피해 너무 크죠, 이거는! 야, 드론 거의 예. 단멸했습니다! 야, 드론 다 잡았던 썬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 썬크 만들어지고 있어도! 진주기! 거기에 포기하는 정확성! 아, 그 배로 괜히 만든 것이 아니고 했는데 결코 안 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주 용기가 있는 배로 결국 초반에 성공하는 이묘한 7분 만에 경기를 끝내면서 이묘한 버티고 100% 총력 이어가고 이번 대회 3연승으로 8등 진출. 시즌은 동시에 개인규 성학생 조용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면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이면 선수의 진영은 부시. 부시, 이면 선수, 테란. 그리고 이에만 쓰는 장진남 선수는 이면 선수의 진영으로부터 아래쪽입니다. 4시, 4시. 참, 이번 시즌에 이면 선수가 상대방 진영에 보란듯이 배럭 날리기 시도해가지고 성학승 선수를 네. 무척 당황하게 만들고, 예.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쉽게 이맵에서 저거 상대로 승리를 한번 따내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공교롭게도 딱 그때 위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그도 장진남 선수도 성학승 선수 위치고, 임현 선수 딱 그때, 그 경기 때 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위치입니다. 그리고 임현 선수, 이번 리그에서의 경기들을 살펴보면, 어떤 장기전의 힘싸움을 펼치는 그런 경기들보다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번 리그에서 임현 선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뭘 할지 모른다는 거고 전략과 타이밍으로 승부를 많이 봅니다. 네. 자, 8강 진출자 현재 연승 행진입니다. 아, 변길섭 7승, 이묘한 5승, 홍진호 4승, 박정석 2승, 변길섭 선수 7승. 마지막 경기 봐야겠는데요. 지금? 네. 참 사실 2승은 연승이랄 거 없죠. 지금 장진남 선수 나름대로도 어떤 꼼꼼한 플레이, 드론 정찰을 해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DBS에요, 임면 네. 선수. 자, 임면 선수. 저 언덕 위쪽에, 자, 베럭스 두 개째 짚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의 오버로드가 저 위쪽에 도착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릴 듯.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그가 이맵에서 드론 정찰을 보통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장진남 선수가 만약에 가로방향이어서 장진남 선수가 11시라고 치면 말이죠. 네. 11시에서, 지금 임면 선수가 있는 1시 쪽으로 드론 정찰을 들어가게 되면은 가로방향이기 때문에 정찰을 통해서 BBS라는 걸 장진남 선수가 알더라도 상관없이 그 BBS는 강력하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로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장진남 선수가 이묘한 선수가 BBS 테란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아, 예. 지금 위기예요. 왜냐하면 12드론째 언덕 두 번째 채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묘한 선수가 사용하는 BBS 테란에 딱 걸리는 거죠, 지금. 네. 자, 이묘한 선수 초반부터 BBS 강하게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진남 선수가 해처리 리그군에 짓고 있는데 어떤 대비책이 나올 것인지. 자, 승자 예상 간단히 보면 87-13 볼 것도 없습니다. 임현 그런데 선수야. 예, 머리는 안 가네요. 네, 자, 머리는 일단은 모으고 있는 임현 선수고요.
임요한 선수가 굳이 BBS를 갔던 이유가 어떤 뭐 벙커러 씨의 의미도 있겠지만 장진환 선수가 워낙 구드런 플레이를 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일 수도 있어요. 자, 사실. 갑니다. 지금 예. 네. 거의 이거는 치즈러시죠? 예. 그렇죠. 자, 44기와 SCB 4기가 장진환 선수 진영 쪽으로 갑니다. 장진환 어때? 방어책이 좀 돼 있습니까? 장진환? 예. 드론 다 나와있거든요. 네. 임요한 선수가 워낙에 그 저그 상대로 요즘 강하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저런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있긴 있는데 네. 치즈러시를 하게 되면은 저그 역시 상당수 많은 드론을 동원해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즈러시가 실패하더라도 테란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임현 선수가. 네, 예. 자, 임현 선수 올라갑니다. 임현 선수 언덕 위쪽 올라가고 아~ 있는데, 자, 서클 하나 만들어주고 있고, 자, 서클 만드는데도 공격을 예.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릴죠? 드론 피해 많이 입어요, 지금, 장진 네. 선수. 자, 장진 선수가 드론으로 쇼거든요. 방어를 못하고 있는데, 저그리까지 뛰고 있습니다. 장진 선수, 예. 이거 임현 선수 기회죠? 지금 서클 클론이 아, 자원이 안 돼서 지금 금방 못 지었었죠. 네. 네. 그리고 장진 선수가 그 어떤, 해처리와 선수 콜로니가 오히려 바리케이트가 돼가지고 오히려 아~ 장진남 선수 장진남 선수 예, 이거는 나 출제 예. 경기 포기하는 장진남 선수 이게 웬일입니까 장진남 자 이묘한의 비베스란 그 강력한 초반 승부 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장진남 선수 이묘한 그렇지 예상이 들이맞았어 뭐 이런 표정에 들이맞았어 아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묘한 선수 자신의 연승과도 기록 5승에서 6연승으로 늘리면서 8강 2연승을 달립니다. 이명...